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타일입니다. 우리가 가을에 뭐 꾸안꾸룩, 남친룩 하면 쉽게 떠오르는 아이템이 저는 후드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예쁜 그런 후드티들을 이렇게 싹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무난한 제품도 있긴 하지만 최대한 흔하지 않은 그런 제품들로 준비를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봐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바로 레이어 유니온의 후드 제품입니다. 아마 레이어 유니온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 소개하는 그런 브랜드 제품일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품들이 무지 제품이긴 하지만 뭐 컬러적인 포인트도 있고 또 디테일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 제품은 코튼 100%로 헤비웨이트 원단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에요. 스웨셔츠도 그렇고 후드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품 원단감이 좀 두께감 있어야지 핏도 예쁘고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기본적인 거에 되게 충실 하게 만들어진 그런 제품에서 더 마음에 들었고요. 어깨 부분 보시면 마감 되게 꼼꼼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들었었고 소매 부분이라든가 밑단 시보리 이런 부분도 되게 짱짱하게 잘 만들어지면서 입었을 때 뭔가 딱 조이지 않는 그런 느낌에서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일반 무지 후드랑 크게 다르지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제품 디자인의 디테일은 바로 스트링에 있습니다. 자, 이 제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스트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트링 키퍼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자체가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또 옷 메인 컬러와 스트링 키퍼의 컬러를 통일시켜 줌으로써 좀 디테일하게 좀 디자인을 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이 스트링 키퍼를 여러분의 취향에 맞춰서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았고요. 사실 다양한 후드 제품들이 있지만 후드에 이런 디테일이 들어간 제품들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뭐 흔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네, 지금 핏 자체는 제가 라지 사이즈를 착용했는데 좀 루즈하게 떨어지는 그런 핏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입기 정말 딱 좋은 그런 핏이지 않나 싶은데요. 기장도 보시면 제 사타구니 라인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기장인 만큼 어깨 라인에 비해서 크게 막 길다거나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입으면 입을수록 진짜 기본이 너무 충실한 그런 후드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그린 컬러도 같은 사이즈로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컬러가 막 튄다거나 뭐 부담스럽다거나 그렇지 않죠? 이런 컬러감 있는 제품 하나만 입어주는 것만으로도 가을이나 겨울 코디할 때 쉽게 포인트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밝은 컬러도 예쁘게 잘 나오는 그런 제품인 만큼 일반 무지 후드티가 좀 심심했다, 좀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레이어 유니온의 후드티 꼭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바로 이베필드의 블랙 후드티입니다. 우리가 이베필드 하면 떠오르는 로고가 있죠. 그래서 그런가 이베필드 하면 뭐 10대에서 20대 초반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브랜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품은 이베필드랑 캔버가 콜라보한 제품이어서 이 디자인 자체가 좀 어린 그런 느낌도 덜하고요. 좀 두께감 때문에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코튼 100%로 헤비웨이트 원단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소개한 제품 중에서 가장 무게감이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요. 안에 자세히 보시면 내부의 안감을 기모로 처리를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모 들어간 제품들이 불편한 느낌들이 있어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제품의 기모는 좀 부드러운 느낌이 강해서 실제로 입었을 때도 크게 불편하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뭐 사실 이 제품이 가격대도 있는 편이거든요. 정가는 109,000원이고 할인가로 98,100원이기 때문에 뭐 접근성이 높은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스트링 끈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자주 보는 그런 끈보다 확실히 고급스럽게 처리를 했고요. 로고 같은 경우에도 앞이랑 뒤에 이렇게 좀 딱 심플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만졌을 때 뭔가 입체감 있게끔 처리를 했기 때문에 마감 퀄리티는 확실히 높았습니다. 뭐 소매 부분이나 뭐 밑단 부분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좀 탄력감 있게끔 처리를 했고요. 저는 완전 넉넉하게 입고 싶어서 X라지를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는데 뭐 사이즈에 비해서는 핏 자체도 너무 오버한 느낌도 아니고 약간 세미한 오버핏 이 정도로 떨어지고 있고요. 저랑 스펙이 비슷하신 분들은 X라지도 충분하실 것 같고요. 확실히 착용감적인 측면에서 이 제품이 뭔가 두툼한 느낌이 느껴지다 보니까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 좀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 느껴지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정말 좋고요. 대신 이 제품 보시면 소매가 진짜 길게 나왔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랙 컬러 자체가 은은한 만큼 코디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팬츠들과 매칭해서 편하게 활용하시면 더 이쁘게 활용 가능하실 거고요. 컬러도 제가 선택한 블랙 외에도 다양한 컬러를 판매하고 있어서 여러분의 선택지가 있는 만큼 좀 튼튼하고 오래 입을 수 있는 후드티를 찾고 있다면 캔버와 이베필드가 콜라보한 이 후드티 정말 좋을걸요?
네, 다음으로는 아웃스탠딩의 후드티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맨투맨 컨텐츠로도 처음 소개해드렸던 게 아웃스탠딩인데 그때 너무 만족스러워서 아직도 너무 잘 입고 있거든요. 그럼 처음 눈에 들어왔던 제품이 바로 이 호랑이 로고가 그려진 이 후드티 제품이에요. 이 제품 보시자마자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우선 여러분들 컬러 조합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멜란지 그레이랑 레드 컬러의 조합 너무 예쁘잖아요. 저는 특히 레드 컬러의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흔하지 않은 느낌을 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로고 포인트가 그냥 프린팅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 뭐 스웨이드 약간 부직포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 제품이 뭔가 싸구려티가 나는 것이 아니라 뭐 고급스럽게 잘 부착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제품의 퀄리티를 높여주더라고요. 네이비와 옐로우 조합의 컬러도 예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컬러가 더 예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제품도 코튼 100%의 980g의 두툼한 헤비웨이트 소재 사용을 했습니다. 뭐 이베피드 제품보다는 좀 더 가벼운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확실히 이 제품도 좀 두툼한 그런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안정감을 주고요. 이 제품도 어깨 라인의 봉제 마감도 너무 좋고 옆 라인 봉제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제품도 아일렛으로 스트링 부분을 처리를 해줘서 뭔가 좀 더 깔끔한 그런 느낌으로 제품을 처리해줬습니다. 제가 지금 M사이즈를 착용을 하고 있는데도 앞에 제품들과 비슷한 핏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깨 라인 같은 경우에는 세미 오피스로 떨어지고 있고요. 밑단 기장도 사타구니 라인에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원래 아웃스탠딩 자체가 좀 여유롭게 나오는 그런 브랜드인 만큼 웬만하신 분들은 M사이즈만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이런 여유로운 느낌으로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보리 자체가 앞에 제품들에 비해서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뭐 이 제품도 확실히 코튼 자체가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툭 떨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확실히 느껴지고요. 좀 안정감 있는 그런 무드가 느껴지는 제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오래 입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호랑이 로고 말고 좀 더 무난한 느낌이 있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저는 이 제품도 정말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여러분이 접근하기 좋은 네이비 컬러로 준비를 했는데 두 제품 동시에 딱 봤을 때 좀 더 스포티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후드 제품입니다. 주황색 컬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좀 심심하지 않게 그렇게 제작을 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품 프린팅을 자세히 보시면 뭔가 빈티지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아웃스탠딩 자체가 좀 그런 특유의 빈티지한 무드를 잘 접목시켜서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인 만큼 그런 특징을 좀 잘 잡아낸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제품도 앞에 제품과 마찬가지로 지금 M사이즈 착용을 하고 있는데 뭐 어깨 라인이라든가 밑단 기장감 이런 게 다 똑같이 떨어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즉 앞에 제품과 뭐 컬러랑 이런 프린팅 말고는 같은 핏을 보여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돼요. 핏 자체는 호불호가 없는 그런 핏이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 다 좋아하는 그런 핏 무드이지 않을까 싶고요. 두 제품의 할인가 기준은 74,700원이지만 쿠폰까지 잘 먹이면 5만원에서 6만원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만큼 접근성 나쁘지 않으면서 품질도 꽤 괜찮은 그런 후드티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난 너무 흔한 느낌이 싫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호랑이 프린팅이 된 제품을 활용하시면 남들과는 다른 무드의 코디가 가능할 것 같고요. 난 안정적이고 액티브한 분위기의 코디가 더 좋아 라고 하신다면 이 제품을 선택하셔서 코디를 하실 때 더 후회 없이 그리고 예쁘게 활용하기 좋으실 거예요. 네, 다음으로 마그리드의 후드티 제품 두 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 제품 딱 보자마자 진짜 딱 기본인 그런 후드 제품이라는 게 딱 느껴지시죠? 딱 기본적인 로고 플레이를 하는 만큼 후드 제품이 아예 없는 분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후드의 딱 정석인 그런 제품이지 않나 싶어요. 우선은 거의 국룰 컬러인 그레이와 네이비 조합으로서 뭐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조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 레트링 자체가 되게 반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무난하게 그러면서 심심하지 않게끔 처리를 했고요. 단순 프린팅이 된 것이 아니라 입체감 있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뭐 호불호가 없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제품은 우리가 앞에서 소개한 제품처럼 두께감이 막 두꺼운 그런 후드 제품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두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하지만 코튼을 이렇게 만져봤을 때 뭔가 탄탄하다는 그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후드 중에서 할인가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제품인 만큼 뭐 가격대와 접근성 되게 높으면서 뭐 기모와 농기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지가 넓은 것도 큰 강점입니다. 지금 핏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제가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는데 앞에
소개한 제품과 비슷한 느낌의 핏을 연출을 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도 딱 보시면 핏 괜찮네, 여유롭네 이런 느낌 드시죠? 어깨 라인이라든가 밑단 기장, 그리고 뭐 핏 이런 거 다 고려했을 때 정말 가격대부터 해서 입문하기 너무 좋은 그런 후드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요즘에 옷 잘 입는 분들을 보면 컬러를 정말 잘 살려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과감한 컬러로 포인트 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준비한 게 마그리드의 컬리지 로고 후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총 7가지 컬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 범위도 훨씬 넓고요. 블랙 컬러와 함께 흰색 컬러로 윤곽선을 넣어줘서 메인 컬러가 좀 튀는 만큼 로고 자체는 되게 좀 무난하게 그렇게 좀 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 보라색 후드가 정말 많이 땡겼었는데 컬러 자체가 되게 선명하게 잘 나온 거 보이시죠? 어중간하게 색깔 컬러를 빼면 되게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선명하게 잘 뺐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았고요. 예전에 공유 형님이 딱 보라색 후드 입고 딱 나왔던 남친짤 기억나시죠? 내가 이거 입으면 그런 모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하긴 했는데 방금 제가 선을 좀 시게 넘긴 했죠? 우선 다른 컬러 제품들은 기모와 논기모를 따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퍼플 컬러 같은 경우에는 기모 제품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컬러들은 코튼 100%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제품은 코튼 60%, 폴리에스터 40%로 구성된 제품인 만큼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에 제품과 마찬가지로 라지 사이즈 착용을 하고 있는데 뭐 핏 자체가 뭐 크게 호불호 없는 그런 핏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유감도 있고요. 또 밑단 기장도 그렇게 과하게 길지 않고요. 이거 지금 제가 실제로 입어봤지만 생각보다 컬러 자체가 그렇게 과하다거나 뭐 부담스럽다거나 그런 느낌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올해 가을 겨울에는 다양한 컬러들을 잘 활용하셔야 더 스타일리시한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 만큼 이런 느낌의 컬러감을 가진 후드티를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계약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입고 다닐지 고민 많으실 텐데 기본 후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남친룩 느낌으로 편하게 너무 입기 좋거든요. 진짜 아무데서나 편하게 툭툭 입기 좋고요. 이런 컬러감이 들어간 제품은 확실히 스타일적인 측면에서 강점이 있어서 무난한 게 싫다면 좀 과감하게 활용해보면 너무 좋죠. 일단 후드 제품에 너무 큰 돈 투자하기 싫으면서 안정적이고 그리고 컬러적인 선택 범위가 있는 것들 찾고 있다면 마그리드 후드 제품들도 큰 실패 없이 활용하기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MMAG의 후드티 제품들인데 뭐 MMAG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무 유명한 브랜드죠. 그 MMAG 특유의 그런 캐주얼함이 잘 묻어나 있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근데 오늘 이 제품들은 앞에서 소개한 제품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집업이 있는 후드티 제품이에요. 우선 두 개의 컬러가 눈에 들어와서 준비를 했는데 두 개 컬러 다 예쁘게 잘 빠졌죠? 우선 딱 봐도 포인트가 되는 블루 컬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메인 컬러는 블루지만 앞에 있는 로고와 뒤에 있는 로고는 옐로우로 처리를 해줘서 포인트를 주었고요. 무난하게 활용해 좋은 애쉬 그레이 컬러는 앞에 있는 로고와 뒤에 있는 로고를 오렌지 컬러로 처리를 해서 포인트를 줬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레터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체감 있게 제작을 한 만큼 디테일하게 디자인을 한 느낌이 들어서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디테일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바로 집업입니다. 우리가 집업 형태는 뭐 니트라든가 맨투맨에서 많이 보긴 했지만 후드티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지퍼를 자세히 보시면 YKK 지퍼를 사용을 해서 품질과 함께 디자인적인 디테일도 함께 주다 보니까 뭐 세련된 그런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뭐 개성도 많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두 제품 다 코튼 100%로 두툼한 그런 원단을 가지고 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터치감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서 오늘 소개한 제품 중에서 좀 터치감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만족도가 높은 그런 제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안에 자세히 보시면 기모로 처리를 했는데 이 백핏을 제품보다 더 얇게 처리를 해서 실제로 입었을 땐 더 불편한 느낌도 없었고 좀 기모가 불편한 분들도 충분히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뭐 어깨 라인, 봉제 라인부터 해서 이런 마감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꼼꼼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제품 하나 만드는 데 많은 에너지가 들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우선 여러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레이 컬러를 먼저 입어봤는데 확실히 이 제품은 보는 것보다 입었을 때 더 예쁜 그런 제품이 같아요. 어깨 라인도 루즈하게 잘 떨어지고 있고요. 대신 밑단 기장 같은 경우에는 어깨 라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되게 좀 숏한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레이어드하기도 훨씬 더 용이한 그런 제품이라는 거죠. 블루 컬러는 확실히 뭔가 더 어리고 영한 그런 느낌들이 확 들죠. 또 컬러가 주는 자체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후드 입을 때도 쉽게 포인트 챙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숏한 그런 기장 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깨 라인 여유로운 만큼 좀 트렌디한 그런 핏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루 컬러는 컬러가 확실한 제품인 만큼 바지 컬러는 좀 무난하게 입고 활용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코디가 가능할 것 같고요. 애쉬 그레이는 무난한 컬러이긴 하지만 로고에 어쨌든 컬러적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도 단독으로 입어도 크게 심심한 그런 느낌도 들지 않는 만큼 반집업 후드 꽤 괜찮을걸요?
오늘 총 7개의 제품들을 준비를 했는데 뭐 제가 핏이라든가 뭐 할인된 가격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기 좋은 그런 제품들을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쿠폰들을 좀 활용해서 최대한 예쁜 제품들을 저렴하게 구매를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